유튜브에서 나는야 주리님께서 최병훈 전문가님,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매수하려고 합니다. 장기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지금 괜찮을까요? 배터리 아버지 최병훈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 네, IRA 뭐 세제 혜택의 상승세 보이고 있고 LG그룹도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좋아 보이거든요. 뭐 차트로 봤을 때도 지금 정거점 부근인데 뚫어주면 뭐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들긴 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보세요? 전기차 배터리는 아마 대문계에서 제가 지금까지 16년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장기는 못 팔겠거든요. 어떤 일, 제가 이제 배터리 모든 거 1탄할 때 에코프로랑 삼성 SDI 그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 뭐 이렇게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 몇 개 2탄까지 했던 18년까지 했던 주식은 거기에 고성부신제도 있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 뭐 버스커 해마기 이런 주식은 무조건 그 소재뿐만 아니라 이런 주식은 기본적으로 100배가 나온다 그랬거든요. 산업이 네. 흘러갈 때 실제로 에코프로가 200배 봤거든요. 네. 에코프로는 지금 에코프로 빔 있으니까 근데 과거에는 2017년 에코프로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에코프로가 주가는 무조건 100배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격적 선전이 지금 200배 했거든요. 에코프로는 200배로 끝나지 않고 다시 내년까지는 반차장 나겠지만 지금 200배 조정 받더라도 결국은 한 400배 정도 저가 대비 그러면 150만 정도 되거든요. 446, 150만 정도 되네요. 액분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라도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당장이 금방 뭐 장기 투자를 말씀하셨는데 장기 투자를 하면서 지금 괜찮을까요? 주가 이렇게 물어봐요. 네. 장기 투자라는 것은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서 기업의 가치만 보면 안 되고 산업을 또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봐서 장기라 그 기업을 고른다 그러죠. 워런 버핏이 기업을 고른 거지 주가를 고른 게 아니고 주식을 고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LG 엔 솔루션이 우리나라 시가총 2등으로 공고히 계속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갈 걸로 보이고요. 삼성전자는 돌파를 못할 걸로 보여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성장성 뭐 LG 엔솔 훨씬 더 큽니다. 삼성전자보다는. 그런데 배터리 누구 어떤 분은 이제 뭐 이슈가 되는 그분은 LG 엔솔루션 삼성전자의 시가총액도 돌파 이런데 저는 절대로 못 가는 이유가 있으면 그건 안 될 걸로 보이고 그런데 삼성전자도 2030년 시가총액 1000조가 우리나라 기업이 돌파할 거고 지금 400조 갔다가 300조 때인데 LG 엔솔루션 지금 현재 가격 10배는 저는 30년 전까지, 30년 때까지 반드시 찍을 걸 보입니다. 그것은, 35만 2천 원이니까, 2022년 저가가, 거기서 10배 가면 352만 원이거든요. 네. 저는 이 주식은 352만 찍을 걸 보고, 한 번도 그때 팔지 않을 거예요. 제라면. 근데 왜 그러냐면, 미국의 지금 전기차 배터리 1등 기업은 LG 엔솔루션입니다. 중국 빼고 세계 1등 LG 엔솔이고, 그러면 미국이 2022년도 기준으로, 전기차 점유율 5.8%거든요. 근데 2032년대 바이든 정부에서 67% 계획을 해놨어요. 뭐 계획이면 안 될 걸 보이죠. 된다면 10배가 성장하는 거, 산업이 10배가 점유율이 성장하는데 그 1등 수혜주는 10배가 안 갈 수가 없습니다. 10배 곱하기 3이거든요. 그럼 10배에서 30배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LG엔솔은 352만 원이 목표가고 장기적으로 2030년대까지는 10년 정도 보고 그다음에 삼성 SDI도 46만 2천 22년도 작년 저가기 때문에 462만 원 가면 시가총액 314조입니다. 당연히 314조는 가겠죠. 그래서 314조, 300조 때 하고 SDI, LG 엔솔은 비중이 한 3배 높으니까 800조 때 이렇게 가야 되고요. 삼성전자는 1000조 때 이상 갈 거고 시가총액 이렇게 해서 이 세 개 종목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2030년대 시가총액 1, 2, 3등을 그냥 차지하는 주식이다. 네. 이렇게 보고 가야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모아야지 모으고 나서 빠진다고 반타작 나면 더 사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장기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주린이가 과연 들고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한번 몇 주라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장기는 가격보다는 기업을 봐야 한다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성장성이 더 크다 말씀 주시면서 전문가님 같으면 팔지 않을 거다 10배는 더 성장할 거다 말씀 주셨으니까요. 매수 잘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